네, 2017년 사회 때 출제되었던 토목계산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형태 보시면 일반적으로 차량의 충격 위험을 방지하는 충격 흡수 시설의 종류 세 가지 뭐 쉽지는 않은 형태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충격 방지를 위해서 철제 드럼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이제 뭐 하이드로셀 샌드위치라든지 모래 채우기 플라스틱 통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교통사고를 에 대한 피해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철제 드럼 드로셀 샌드위치, 또 모래 채우기 플라스틱 통에 대한 형태인데, 이런 문제는 틀려라 이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시공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에서 나오는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서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문제 형태이긴 한데, 충격 흡수 시설. 이런 게왜 나오느냐? 기술사에서 시험을 한 번, 두 번, 세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세번 이상 출제된 문제,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걸 축소해서 한 부분 파트를 잘라내서 이제 토목기사에 나오는 형태가 되는 신규 문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비탈면에 강철봉을 타입 또는 천공후 삽입시켜 전단력과 인장력을 정황할 수 있도록 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일 레일링 같은 공법 형태를 틀리면, 이런 거는 정말 맞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말한 대로 강철봉을 타협하고 또는 천공에서 삽입시켜서 전단력과 인장력에 정할 수 있는 거, 소일 레일링, 사면보호공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한 무한자연 사면의 경사가 20도이고 경사 방향으로 흐르는 지하수면의 지표면과 일치해서 지표면에서 5m 깊이의 안반층이 있다고 할때이 사면의 안전율은 얼마냐? C1. 파이 30, 감마 세츄레이션, 2톤 퍼미터 3승, 안반층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5m에 대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일반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반식. 일반식 형태를 우리가 알아주세요. 점토에 대한 점착력항, 그 다음에 물 있는 형, 그 다음에 경사가 있는 형. 당연히 무한사면이니까 경사가 있는 형태죠. 이 공식, 뭐라 해서? 무한사면의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점착력, 있으면 점착력항이니까. 얘가 모래다. 그러면 얘가 날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 형태로 해서 지하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확인해서 이 형태로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여기선 모래라고 된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걸다 확인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마 세츄레이션, 그다음에 깊이 Z 5m짜리였죠. 그래서 감마 세츄레이션 2, Z 깊이가 5, 그다음에 코사인 20, 사인 20하고 C 1로 줬죠. 1값 하시고 감마 세션 2, 감마 서브 1이 될 거고요. 탄젠트 I는 여기 20도라고 주어졌잖아요. 네, 20도에 대한 거 탄젠트 I, 센터는 탄젠트 30 해가지고 FS를 구해보시면 1.1이다라고 하는 걸. 이런 거 틀리면 이건 필기 때도 강조했던 형태잖아요. 네, 이건 사면에 대해서는 이 사면의 기본 공식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기본 공식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약액주입공법의 주입재료 중에서 비약액계 주입재 세 가지 써라. 뭐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형태의 출제 문제입니다. 약액주입공법의 주입재료 중에서 비약액계 주입재 세 가지. 시멘트계, 점토계, 아스팔트계. 종류는 여러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거지만, 아차하면 답을 놓칠 수 있는. 왜냐면 약액주입계에서 비약액계 주입재까지 암기하는 형태가 아주 퀴팅이한 부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암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출제된 그런 문제였죠. 시멘트계, 점토계, 아스팔트계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건 뭐 복합 푸팅에서 기초 지면의 허용 진해력이 15톤 미터 제곱일 때 L과 B를 구하시오. 통상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각 60톤. 그 다음에 90톤에 대한 편심이 작용하고 있고요. 0.2m, 4.8m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V는 제로 해가지고 요 각각의 힘의 항, 60, 90이잖아요. 네, 힘의 항에다가 15 곱하기 B 곱하기 1 해서 BL은 1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했고요. 1번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그마 M 이꼴 0이다라고 해서 60 곱하기 0.2. 여기 60톤이잖아요. 60톤의 팔 길이. 여기다가 이제 모멘트를 줘줬다 이거죠. 그래서 60톤의 0.2, 60톤의 0.2 플러스 90톤의 5, 그리고 15 곱하기 BL의 팔 길이. 전체에 대한 평면 길이니까. 전 평면에 대한, 이 전체 길이에 대한 형태니까. 얘에 대해서 2분의 L이다라고 해가지고, 기역니은의 항에 의해서 L과 B를 구해내는 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BL의 제곱은 61.6입니다. L이 항상 길다, 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우리 어떻게 돼있어? 이렇게 좁은 폭을 B라고 약속하고 넓은 변을 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알겠죠?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건 항상 기초라고 하는 건 좁은 걸 B, 넓은 별 L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수리 시간에 단면 이차 모멘트가 12분의 B, H, 3승인 건 다 알아. 근데 요 H 값을 큰 놈을 써, 작은 놈을 써, 수리에서. 단면 이차 모멘트를. 작은 거 쓴다 그랬잖아. 왜 작은 걸 쓴다 그랬어? 배가, 생각을 해봐요. 배가, 이렇게, 이게 배야, 배. 배는 어떻게 해? 폭이 좁고 길잖아. 폭이 좁고 긴데, 얘가 침몰해. 침몰하면 어떻게 침몰해? 배가. 꼬꾸라지면서 침몰해. 옆으로 쓰러져. 그렇잖아. 옆으로 쓰러지겠지, 배가. 침몰할 때.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넓은 변으로 사고가 나진 않아요. 좁은 폭으로 사고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얘도. 문제가 좁은 폭에 문제가 되는 거지 넓은 폭으로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변에 3승을 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배가 침몰한다. 옆으로 쓰러지겠죠. 폭이 좁은 대로. 얘가 뒤집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폭이 넓은 쪽으로 뒤집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쉽지 않다. 폭이 좁은 곳으로 얘가 배가 침몰한다 이거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폭이 좁은 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폭이 넓은 대로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적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폭이 좁은 변을 뭐라고? B라고 하고 넓은 변을 우리가 L로 우리가 잡는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주십사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조했던 그런 문제에서 두 가지 항 학에 대한 거, 60톤에 대한 거, 90톤에 대한 시그마 V 꼴 제로, 시그마 M 꼴 제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은 또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